인간의 인간을 위한 인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문학. 그 속에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존재하는 모순과 갈등이 담겨있다. 작가는 바로 그 모순과 갈등 속에서 인간적 진실을 찾아내고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조정래. 그와 함께 분단시대 우리 현실에 공헌하는 문학은 어떤 모습인지 알아본다. 이 시간에는 문학 전반적인 총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35년 동안 소설을 써왔는데 제 나름의 문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없을 수가 없겠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문학은 인간의 인간다운 세상을 위해서 인간에게 기여하는 것이다고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작가적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인간의 인간다운 세상을 위해서 인간에게 기여한다는 인간을 또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흔히 시대의 경랑 속에서 지난 우리 80년대 같은 그러한 경랑 속에서 문학을 할 때 그때 문학은 이데올로기에 복무해야 한다는 말들을 흔히 썼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이 어느 특수 상황에서는 옳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혁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사람들이 흥분하고 감정이 개항되기 때문에 약간의 비인간적인 행위가 저질러져도 괜찮다고 하는 합리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게 됩니다. 그것이 공산혁명의 과정에서 저질렀던 많은 사례의 행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 슬로건으로 그것이 내세워졌을 때는 약간의 설득력이 있을 수 있지만 문학은 어디까지나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인간도 이데올로기 이름으로 상하거나 상처입거나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문학의 정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데올로기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기여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어떠한 인간도 인간의 힘으로 핍박하거나 구속하거나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 자격이 없다. 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자일수록 더 설득해서 사랑의 힘으로 바른 쪽으로 끌고 가는 노력을 해야만 인간 사회는 바르게 되는 것이다. 그 일을 정치 집단은 못해도 문학은 할 수 있다. 그런 신념으로 인간에게 기여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끝없이 추구하는 것, 그리고 추구해서 거기서 진실을 발견해 내려고 하는 것, 인간은 이렇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야 하고 설득하는 것이 문학의 소임입니다. 그러므로 석가모니나 예수가 인간을 가장 사랑한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뽑히는데 그들에게 가장 근접한 영혼을 가진 것이 예수라는 사람이고 문학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학하는 사람에게 사회가 절대적으로 부여해준 의무와 책무와 권한이 있습니다. 작가란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진실이 아닌 건 말해서는 안 되고 진실이 아닌 것을 묵인하거나 피해가는 것도 안 된다. 그런데 정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나라든지 다 존재합니다. 국가라는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듯이
국가가 있으면 권력이 있고 그건 정치를 형성하고 반대 세력과 대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아무리 좋은 세상이라 하더라도 인간 사회에서는 갈등과 모순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라는 것은 권력의 속성상 잘못을, 오류를 범하게 되어 있는 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간 사회의 기본적인 모순과 갈등의 문제 속에서 인간적인 진실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작가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작가는 모든 정치 세력으로부터 불화할 수밖에 없다. 단, 거기다가 진정한 작가는, 작가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설령 내가 동의하고 있는 진보적인 또는 개혁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정치 집단이 배태할 수 있는 오류까지도 냉혹하게 지적해야 된다. 그러므로 작가는 두 개의 정치 집단으로부터 항상 중간에서 샌드위치가 되는 존재다. 어떤 정치 세력과도 화합할 수 없고 불화해야만 그는 올바른 작가다. 저는 대표적으로 불화를 해서 경찰 고발당하고 10년 동안 고초를 겪는 것이 제 스스로 자업자득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순환을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러한 사회적 책무의 하나다고 소화를 합니다. 그런 소화를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분해서 살 수 없겠죠. 그리고 우리는 흔히 지식인이라고 말합니다. 지식계층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사회에서든지 고등교육을 받으면 그들은 지식계층이 됩니다. 우리들에게 지식인의 역할이라는 말을 흔히 하는데 지식인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정의도 별로 없는 채로 지식인들은 지식인으로 행세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고 억압하면서 군부독재 30년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때 그 정권을 형성했던 지배 집단 속에 다 군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군인은 그저 한 20% 정도고 나머지는 전부 군인 아닌 민간인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불의에 자기 앞에 오는 권력, 자기 앞에 오는 안위를 취하기 위해서 불의한 정치 세력에 야합하고 아부하고 그리고 정치적 간음을 함으로써 지식인의 소임을 포기한 겁니다. 지식인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독재가 30년을 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친일파의 이야기가 나쁜 것은 일제시대에 친일파를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은 무엇이었는가? 일본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일본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는가? 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는 자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의 일신의 영화를 위해서 민족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친일파가 일제시대에 죽은 우리 동포수가 400만이라고 하는데 친일파의 숫자가 얼마인가? 대략 150만에서 160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살았던 사람들 조선 총독부 총기업체 시작해가지고 저 밑에 음식점 하던 또는 수장사 하던 그런 사람까지 다 합해봤자 80만밖에 안 됐어요. 80만의 일본 놈들에게 우리 동포를 민족을 팔면서 자기 일신의 영화를 추구했던 자들이 그 배였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들은 그러면 자기 일신만 팔았으면 괜찮아요. 살기 위해서 그렇다, 생존을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많이 배울수록 일본의 침략전쟁을 미화하면서 전쟁으로 나가자, 성전에 가서 선화하자 이렇게 충동질함으로써
남의 귀한 집 자식들을 전쟁터로 내몬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네. 면석이 한 사람이 자기 생계를 위해서 면석이 한 건 용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 문학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왕수 같은 사람, 그 위에 수많은 문인들이 글 쓰고 전쟁으로 가자 시 쓰고 이렇게 했으니 사기들의 영화를 위해서 남의 자식들을 군대 내보내서 죽게 만든 그런 범죄를 저질렀으니 그것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일파의 문제를 지금 와서 거론하는 것은 그들을 재판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들에게 벌 주자는 거 아닙니다. 90% 이상이 다 죽었어요. 반민특위라고 하는 것이 해체되면서 우리는 그런 법 없어요. 지금 만드는 것은 친일파들의 잘못된 죄상을 제대로 기록해두겠다. 다시는 그런 민족적 비극이 없도록 적시해두겠다. 그것도 못한다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러한 문제들을 작가들이, 한 시대를 책임지고 있는 작가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데 지식인이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 어디든 지식인이 다 있는데 여기 계신 분 전부가 다 지식인 반열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지식이 삶이 되는 것인가?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아까 말한 대로 모순과 갈등, 비인간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속에 진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인간적 진실이. 그 진실을 발견해내는 자여야 합니다. 지식인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두 번째 임무가 그 발견된 진실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동을 옮겨야 합니다. 세 번째, 그 진실을 타인이 파괴하려고 하거나 유해하려고 할 때 옹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그 진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임무를 하면 시대적인 소명을 하는 것이고 인간으로서 자기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다수의 지식인들이 그 기본적 책무를 못함으로써 나라를 망치고 사회를 망치고 그리고 자기도 함께 망가지는 길을 가는 것이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길이 지식이라 하더라도 사회적인 직업에 따라서 하는 일에 따라서 각기 또 소임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들 주부도 직업이지요. 당신 직업이 뭐야? 없어요 하고 말하는 주부들이 있어요. 그건 바보예요. 당당히 난 주부야 이렇게 말하세요. 민법도 주부를 직업으로 인정해서 재산의 반을, 결혼 25년이 넘으면 반을 주부 것이라고 인정해 주잖아요. 그리고 남자는 속성상 앞으로 나아가서 사회적 일을 하는 것이고 역할 분담을 해서 여자는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거예요. 그 자식이 뭐가 될 줄 알아요, 커서. 그 자식을 키우는 일,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당당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주부들도 제가 말한 그런 지식인의 소임을 항상 머리에 간직하고 있어야만 그것이 어디로 간다? 자식한테로 간다. 야 이놈아, 햄버거 많이 먹어, 피자 많이 먹어, 성인병만 걸리잖아요. 그거 많이 먹이지 말고 어머니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자식에게 올바르게 교육하는 그것이 바로 지식인의 또 다른 역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고요. 알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제 큰 손자놈이 5살인데 설세생이 6살 됐어요. 근데 그 녀석이 최근에 지구본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할아버지 왜 우리나라 이렇게 쫑꼼해? 재매나 쫑꼼이 아니고 조금해. 아니야, 쫑꼼해. 쫑꼼이라고 말을 해야만 적다는 것이 확실하게 언어 개념이 감각이 온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 소설 쓰는 할아버지가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하겠어요? 거대한 중국 대륙의 끝에 맹장처럼 붙어있는 나라. 그 어린애가 보고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라 그러니까. 그런데 그놈한테다가 야 이놈아 이거 다 아니야. 반토막만 우리 거야. 이러면 얘네 아직 미쳐버릴 거예요. 그 말까지 또 못했죠. 그래 재면아 그 다음에 크면 알게 돼. 그럼 다음에 크면 학교 가면 알게 될 거야. 그 다음 말이 걸작이에요. 그때 이제 올림픽에서 우리가 유도에서 금메달 처음 땄을 때예요. 그가 그걸 보더니 너무 감동하나 봐요. 나도 유도해서 큰 나라 들어가서 싸워서 이길 거야, 뺏을 거야 그래서. 그래서 내가 허허 광개토대왕 또 하나 나타났다. 여러분 5살 먹은 어린애가 우리 땅을 보고 그렇게 비애를 느낍니다. 굉장히 속상해요. 그가 앞으로 10년쯤 후에 우리 땅이 그나마 좋은데 분단되었다는 걸 알면 얼마나 더 슬퍼하겠어요. 우리는 그런 땅에서 현대사회 60년을 좀 살아왔습니다. 통일이 될지 몰라요. 우리는 생활에 바쁘고 지치고 자식 문제 뭐 공부하다 보면 그런 문제 잊어버릴 수 있죠.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쯤은 진지하게 5분이라도 생각해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를 에워싸고 있는 4대 강국이라는 나라 한번 보세요. 중국? 우리 남한의 100배. 인구가 최근 공식 발표가 13억. 신고하지 않은 애까지 하면 15억이 될지 얼마일지 몰라. 애 하나만 나라니까 딸 나면 신고 안 해버려요. 그래서 소수민족은 둘, 한족은 하나. 아, 거기 남전여전이 거기다 엄연하고 있는 거예요. 딸 나면 신고 안 해버려, 아들 날라고. 인구가 그렇죠. 땅덩어리 그렇죠. 러시아, 또 우리나라 100배, 인구 2억. 미국, 우리나라 100배, 인구 2억, 3억, 2억 7천. 일본, 우리나라 한 배 반. GNP 우리나라 4배, 인구는 1억 3천만. 이 나라들이 자기들의 헤게모니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한반도를 놓고 교두보로 확보해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초등학생 다 압니다. 그들 4대 강국이 우리 통일 바라지 않아요. 중국은 통일 안 되고 이북이 자기들 편에 서 있으면 미국 세력이 38세에 딱 막히잖아요. 아 얼마나 안전해. 안전지대 확보예요. 러시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하고 좀 친했던 지금은 그렇지도 않지만 그래도 과거에 있으니 친했던 그 북한이 있어야만 미국 세력이 밀고 들어오지 않는다. 일본은 한국이 막아주고 있어야 중국 세력이 자기한테 안 밀려온다. 전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게 우리의 현재입니다. 앞으로 미래도 우리 그렇게 갑니다. 어디 통일할지 모르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미래 전혀 장담할 수 없다고요. 그런 비극의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런 비극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작가라는 사람이 참이 편히 올리가 없지요. 일본이 독도는 지킬 거라고 합니다. 독도 줘버릴까요? 그냥 귀찮으니까? 독도 주어버리면 바다 다 뺏겨버리잖아요. 예? 바다도 영토예요. 엄청난 자원이 있고 육지의 방어를 할 수 있는 엄청난 교두보란 말이죠. 또 중국이 동북공정 했어요. 그게 뭡니까? 단순히 고구려 역사, 자기들 만주 땅에 있는 고구려 역사만을 탐내서 이야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것을 자기들의 역사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고구려 전체의 역사는 자기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합니까?
그러면 고구려의 영토는 어디까지였는가? 한수 이북, 한강 이북이 고구려 영토였다. 통일이 되었을 때 고구려는 우리 역사니까 한강 이북은 우리 땅이야 하고 말하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무슨 말인지 압니까? 네. 음모, 국제정치의 음모가 호시탐탐 무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뭐 그까지 꼭 고구려 벽화 있는 뭐 그 무덤 뭐 그거 무슨 게 큰 문제야 하고 말한다면 그는 미친 자가 아니면 바보고 학문적 용어로 말하면 민족 반역자예요. 하나의 실마리가 거대한 사건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공개적으로 텔레비전이, 신문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역사학자들이 또 그런 생각 안 해가지고 잘 안 못함으로써 국민들이 그거 별거 아닌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놀랍게도 우리 국가 유사시에 군대를 갈 거냐 말 거냐 하고 젊은 남자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25%에서 27%가 군대 안 가겠다 그래요. 그럼 어디 가려고? 이 나라 삼면이 바다야. 지가 도망가 봤자 바다로 퐁 빠져. 어차피 바다에 빠져 죽느니 싸우다 죽는 게 낫지. 우리가 국가유사시라고 하는 것은 북한 그게 아니에요.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그 누구도 오늘의 우방이라는 나라 오늘의 교역하는 나라도 어느 위기가 오면 우리가 적이 돼버릴 수 있는 것이 국제사회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럴 때 군대 안 가겠다 하는 자들이 25% 27%인 것은 참 이거 남자 입장에서 봐도 절망이요, 작가 입장에서 봐도 절망이요, 부모 입장에서 봐도 절망이에요. 그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자식들 키울 때 만약에 그 자식 무슨 말을 할 때 그놈이 그렇게 하면 막 쥐어 패세요. 그간 폭력이 안 들어가. 교육에 들어가요. 우리가 우리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고 그리고 남의 문화와 남의 나라의 주권과 그 국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우리도 친해받지 않을 때 안으려고 노력할 때 그게 우리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게 적당히 적당히 살아가고 자동차 배기량 좀 늘리고 아파트 두 평 세 평 늘리고 이런 데 함몰되어 있으면 세상이 안 보이잖아요. 그건 짐승과 무엇과 다르랴. 사람이 사람인 것은 사람다운 생각을 할 때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 와 계신 오늘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많이 오신 분들은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사람다웠고 그것에 대한 완성의 성취를 느낄 때 가장 큰 기쁨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지성,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 자기 주변에서 그런 생각을 못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러지 마, 그렇지 않아, 이건 이런 것이야 하고 그를 깨우쳐서 잠자는 영혼, 병든 영혼을 깨우쳐서 살아있는 영혼으로 불을 밝혀주는 그 작업 또한 큰 역할입니다. 그러한 소임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걸 제대로 할 때 우리나라의 미래가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계속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시라는 사람이 북한 핵 문제를 갖다 놓고 선별 폭격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 사람들 과학 발달했으니까 이라크 침공할 때 잘 하잖아요. 탁탁 찍어서 맞춘다고요. 그러나 오차가 생겨가지고 민간인도 죽였어요. 북한의 문제를 갖다 놓고 그렇게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게 누구 나라인데? 누구 나라인데? 말이 돼요? 여러분, 왜 말이 안 되는가 하면 6.25 때 3년 전쟁했습니다. 6.25 때 300만에서 400만에 이르는 군인과 민간이 죽었습니다. 36년 동안 죽은 숫자가 400만이라 했습니다. 단 3년 전쟁에 그렇게 죽어버렸습니다. 월남전 참혹했다고 하지요. 월남전 8년이 있습니다. 8년. 8년 동안에 180만 밖에 안 죽었습니다. 이 말은 180만이 적다는 게 아니라 우리 6.25에 비하면 적은 거지요. 그렇게 처절한 전쟁을 치웠는데 6.25 때보다 지금의 병력은 남북한이 똑같이 10배 늘어났습니다. 이북 120만이라고 하죠. 남쪽 70만이라고 합니다. 남쪽 향토 예비군 있죠. 250만. 북쪽에 또 노동적위대 뭐 있죠. 300만. 다 합해놓으면 끔찍한 숫자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화력은 100배로 늘어났습니다. 100배. 남북한 지금 7천만입니다. 그 화력 다 써버리면 얼마가 죽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 현명하신 여러분들께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선제 공격을 말하는 그들이 우리 민족의 생존권을 놓고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반드시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제대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 공통의 문제고 우리 국민은 전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거부하는 몸짓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 실상사에는 도봅스님이 반전 평화운동을 펼쳤어요. 만약에 미국에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이 땅의 지식인들은 손에 손을 잡고 휴전선에서 인간 띠를 만들며 죽어가자. 저는 거기에 흔쾌하게 동의했었어요. 내 나이 다 살았는데 내 손자 새끼들이 또 초토화 속에서 전쟁 속에서 죽어가는 꼴 못 보겠다. 내가 차라리 죽고 말겠다. 그래서 155마리 휴전선에서 수천 명의 한국의 지식인들이 손 잡고 죽어가면 전쟁 하겠어요? 못한다고요. 지식인들이 그러한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이 땅에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80년대를 거쳐오면서 오늘과 같은 민주화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화 됐어요? 안 됐어요? 네? 실감 못하겠어요? 네? 국회가 양당이 합동으로 해서 수도 이전하겠다고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 판결 내려서 끝났어요. 전 시대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헌법재판소 몇 명의 결정에 좋다 하고 통과되는, 인정해주는 그 정도로 민주화가 된 거예요. 이런 민주화는 상상도 못했던 거잖아요. 대통령이 가겠다고 국회가 동의를 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무화시켜버리는데 다 받아들여요. 이러한 세상이 오기까지 우리 의지로운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이 역사의 이슬로 사라져갔는가. 80년대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분신하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중앙정부 끌려가서 이슬로 사라졌는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자들의 죄따금이고 살아있는 자들이 역사를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그 정신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학하는 자가 왜 저렇게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 저는 문학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의지 속에서 태백산맥을 쓰고 아리랑을 쓰고 한강을 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다 보면 더 또 심각한 문제가 오면 대하수를 또 한 편 쓸지도 몰라요. 그거 쓰다가 원고지에 파묻혀 죽더라도 우리의 민족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나는 끝까지 지겠다는 생각이고 더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족주의는 시대착오적이고 이미 시대가 지나가버린 것이다. 낡은 것이다. 민족주의 해체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서구라파 중심주의, 강대국 중심주의 사고방식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쳐 내려오면서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언어적으로 꼭 그들이 민족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는 역사 필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보이는 실체인데 민족주의가 필요 없는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것은 역사적 근거는 있습니다.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 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엄청난 사람을 죽이고 역사를 후퇴시켰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는 파괴적이고 공격적이고 비인간적이다고 정의를 내려놓고 거기에 입각해서 민족주의를 해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약소 민족들이 강대국의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이 뭉쳐서 그 힘에 저항하는 것은 뭡니까? 민족주의밖에는 없습니다. 그 민족주의로 단결을 해서 19세기 식민지시대를 20세기에서 다 무너뜨려버렸잖아요. 그래서 강대국들이 약소국들의 저항의 힘의 핵을 없애기 위해서 민족주의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명확히 아시합니다. 알아요? 네. 약소국의 민족주의는 무슨 힘으로 약소국이 파괴하겠습니까? 어떻게 남들을 공격하겠습니까? 약소국 민족주의는 방어적 민족주의입니다. 개방적 민족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적 민족주의입니다. 더불어 살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공통으로 내려놓고 있는 선이라고 하는 거, 그거 민주주의. 모든 공생의 아름다움, 공존의 아름다움. 그것이 인류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인류 사회가 민주주의가 되려면 아무리 적은 나라도 그 나라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야 하고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인권을 나의 인권처럼 존중할 때 인류 사회의 공영과 공생과 평화는 온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네. 우리가 우리로서 당당해지고 통일로 가는 길은 그러한 인류 공영의 민주의식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이 반대되거나 그것이 파괴될 때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몸짓을 하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사는 시민사회의 기본이고 이 땅에 사는 우리 민족 공동체가 갖춰야 하는 덕목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학이 여러 가지 과학기제들에 의해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는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성급한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라디오가 있을 때 라디오보다 먼저 나온 게 문학입니다. 그때 문학 작품밖에 없었어요. 문인들이 제왕이었어요. 라디오가 나오니까 라디오에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서 독서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그때 위기라고 했습니다. 라디오 다음에 영화가 나왔어요. 영화 사람들이 쏠려고 라디오 안 들었어요. 라디오 위기라고 했어요. 문학은 더 위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텔레비전 칼라 나왔습니다. 더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문명의 위기들이 있으면서도 더 영화가 어느 시기에 침체하다가 다시 부흥하고 문학은 지금까지 그 생명을 면면히 유지하면서 70년대 자비 출판했다고 말했죠. 그런데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100만 부가 예사로 팔려버리는 문학의 시대도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는 인터넷, 주부들이 평균 하루에 3시간 텔레비전 본다고 합니다. 더하기 인터넷 하루에 1시간 반, 더하기 핸드폰 수다 떠는 것도 1시간 반 해서 독서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독자가 지금 엄청나게 하향 곡선을 그어가지고 초판 3,000부가 팔리기 어려운, 그래서 작가들의 쌀뽕에 쌀이 떨어졌다는 비명이 들리는,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상 매체, 문명의 위기들이 주는 폐해도 엄청납니다. 이게 밝혀지고 있죠. 핸드폰이 귀에 대니까 바로 뇌로 전파가 통해서 뇌 종양이 발생된다.
심장 여기다 넣었더니 심장 박동이 이상해 왔다. 여기다 넣었더니 남자 정자가 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전자파의 폐해가 났는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발표 못하는 이유는 국제적으로 돈벌이 잘 되니까 참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시적인 현상이고 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그다 때려 부셔야 합니까? 아니죠. 첫째, 문인들이 더 소설을 잘 쓰는 일이다. 그렇죠? 두 번째는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자가 가지고 있는 깊이 그리고 문자가 가지고 있는 숭고함 이런 것들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말고 계속 책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가 문화의 양식으로 인간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 문자 아닙니까? 그 문자가 다음 시대까지 연결된 아름다운 인간 사회를 꽃피우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갈무리하고 애정을 표시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듣고 질문하십시오. 예. 존경하는 조정현 선생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힘들게 태백산맥, 아리랑, 그리고 한강 이 세 작품을 쓰시면서 열과 성을 다해서 하셨는데 다시 태어나신다 하시더라도 이 작품을 쓴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바로 저러한 말을 우리는 추상이라고 합니다. 그림에만 추상화가 있는 게 아니죠. 물론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저는 영혼 사후의 영혼을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우리 다 티끌로 돌아갈 뿐이고 그 어느 열매로 그 어느 꽃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5만 년이 지난 다음에 생명을 다시 받는다는데 그것은 거짓말일 것이고 그 믿지 않은데 만약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저는 문학하겠습니다. 문학만큼 삶의 의미가 큰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에게 문학하는 재능을 하늘이 줬기 때문에 그 재능을 어떻게든 크게 확대시키려고 노력해온 것이 제 삶이고 저는 글이 안 써진다 해서 단 한 번도 돌아앉아서 그걸 기피해본 적이 없고 20년 동안 글 쓰면서 연재소설 때문에 저를 담당한 기자들이 저한테 전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작가의 자존심이고 성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문학을 시작할 때 굶기를 각오했고 그리고 최선을 다한 다음에 실패해도 후회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문학을 할 겁니다.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